자, 오늘은 이제 짧은 이제 남은 한 약 10분에서 15분 동안에 욥기 여섯 번째 강의를 하겠는데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아무래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마지막까지 해서는 안 될 고발을 욥에게 던졌죠. 야, 욥, 내가 정말 이 말까지는 너한테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듣자 듣자 하니까 너 참 잘났구나. 그러면서 자식 얘기를 건드려요. 야, 사실은 네가 뭐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너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나는 그거 별로 동의가 안 된다. 넌 네 자식들도 왜 한꺼번에 죽은지 알아?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 이게 가장 하기 쉬운 얘기예요. 너 회개해.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네 회개를 받으시고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그 은혜로 창대하게 될 거야. 기억나시죠? 이것이 친구 빌닷이 던져준 고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욥이 오늘 9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펼쳐내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자, 앞을 잠깐 보십시오. 이 성경이 특별히 9장이 어려운 게 말이 꼬인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은 흘낏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드디어 이제 욥이 항복하는구나. 친구들의 고발에 기꺼이 동의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낌을 담은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 말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우리 이런 느낌이죠. 그래, 네 말이 옳다 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게 무슨 영화나 또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이런 무도한 사건이 소개가 돼요. 여러분, 재심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재심. 그 박준영 변호사인가요? 박영준 변호사인가요? 준영이 맞을 겁니다. 그분이 이 재심 청구 전문 변호사예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형 확정을 받고 옥살이를 하던 분들을 많이 이분이 재심 청구를 해서 구제를 해줬습니다. 그중에 그분이 그런 변호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결정적인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주에서 일어났던 택시 기사 살인사건인데 그 살인사건이 약촌 오거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그 소년이 1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살인죄로 형 확정이 돼서 10년 이상 감옥살이를 했어요. 나중에 재심 청구가 이루어지고 재심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잡혀요. 진범이 잡힙니다. 그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자기가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권력이 무자비하게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고 억압을 해서 이러다가 내가 그냥 죽겠다 하는 마음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모든 사건을 자기가 했다고 뒤집어 쓰면서 시인을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 제가 했습니다. 너무 폭력적인 수사 진행과 과정을 통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물리적인 작용을 했던 형사는 고발을 당했지만 이 청년이 용서를 해요. 소취하를 합니다. 그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서 소취하를 합니다. 그 국가는 이 청년에게
그런 청춘을 날려버린 대가로 어느 정도의 배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빼앗은 그 청춘에 대한 보상은 물리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재심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도 네가 했다, 자만 재우고 안 먹이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또쓴거또 쓰게 하고 사람이 돌아버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욥은 거의 그 지경입니다. 이 친구 저 친구 와서 율법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명목으로 공격을 하는데 나중에는 자식 문제까지 건드리니까 욥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냐? 그래, 내가 했다 쳐. 이 사실은 친구들의 모든 공격의 도구들을 비트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힘 앞에 그분에게 대들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답정로.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명을 뒤집어 쓰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논리를 17절로 끌고 갑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그 전능자의 절대적인 힘 앞에 이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항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서 9장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욥에게 아주 중대한 신앙 성격의 변화가 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읽다가 눈치를 채야 돼요. 욥에게 어떤 중대한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요. 성경을 잘 보세요.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을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의 말이 옳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옳다면 내 생각에는 세상에 평생 착하게 사나 평생 악당 일을 하고 사나 하나님은 어차피 이 세상을 악의 지배 아래 던지신 것이다. 그둘 차이가 없다면 악의 지배 아래 던지신 것이다. 구약의 어느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더라고요.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악의 지배론을 믿는 것이다. 근데 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욥의 입장에 서 있어도, 야, 뭐,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친구들의 고발처럼 너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벌 주는 거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회복시킬 거야. 다시 복을 주실 거야. 근데 그 인과응보적인 고발에도 자기는 케이스가 아니더라고요. 자기는 거기 예외더라고요. 그러면서 빠져든 신앙의 아주 미묘한 함정이 뭐냐면, 야, 뭐, 인생을 살아보니까 선하게 평생 사나? 악한 짓 하면서 평생 사나? 이 악의 지배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은 어차피 그 세상을 방치하셨는데, 그 방치하신 하나님께서 악이나 선이나 별 구분 없이 그냥 방치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나 같은 조부러운 인간에게 무슨 그분이 관심이 있을까? 내 눈물과 절망과 절규와 고통에
그분이 무슨 관심이 있을까? 관심 없어.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건너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28절을 보세요.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실 줄을 아나이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헛되이 수고한다는 말은 이제 변명도 헛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주장도 헛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보니까 착하게 산 놈이나 못된 짓하고 산 놈이나 악의 세상에 방치되는 건 똑같더라. 큰 구분이 없더라. 그러면 이왕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속 편하지. 오히려 그 둘이 구분이 없다면 욥이 지금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장에서 욥의 큰 변화가 두 가지예요.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식이고 평생 친구인 줄 알았던 친구놈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고발한다면 아, 세상이라는 게 선이나 악이나 큰 차이 없구나. 그냥 악한 지배구조 아래 세상은 던져진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등 돌리고 앉았고 망하든 흥하든 별 관심이 없구나,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실마리 같은 한 가닥 끈을 안 놔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32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33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우리 사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죠? 욥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욥이 하나님을 재판장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정말 환장하고 답답한지 아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재판장에 서고 나도 재판장에 서서 이 양자 사이에 누군가 손을 얹어 판결할 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판결할 자가 없네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정말 판결할 자가 없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결국 성경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을 띄워주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음 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히어서 낮은 곳으로 우리의 절망과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절규와 신음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로마 제국화의 십자가는 인류가 매달릴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공간이에요. 그 십자가로 오르신 겁니다. 낮은 곳으로 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거친 호흡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가슴앓이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절망 속으로 들어오시고 비명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에로 우리의 죄짐을 씻어내기 위해서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악에도 던져놓지 않으셨고 우리의 눈물과 절규에 등 돌리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도 인류의 희망,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 은혜의 성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기에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평생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들려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만이 왜 소망인가의 큰 인생의 질문에 답변이 되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